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꿀팁을 전수받으려고 왔는데요. 그 전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동남권 선도병원으로 발전하는 삼성청원병원의 행정부원장 김승곤입니다. 네, 먼저 꿀팁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? 아, 저는 그동안 많은 면접을 해봤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자기 얘기라 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, 그다음에 자기가 평상시 생각한 거, 이런 내용이 이제 질문 사항에 녹여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, 자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남의 얘기를 외워서 얘기하시려고 하죠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외운다는 거는 그 자리가 긴장하다 보니까 떨려서 전달력도 떨어질 수 있고, 질문을 한 면접관 입장에서 이게 자기 얘기냐, 아니, 남의 얘기냐는 쉽게 알수 있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잘 얘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면접관도,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설명드려보면 저희 같은 면접관들도 이런 거는 좀 조심하세요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회장을 해서 갈등 관리를 했습니다. 이런 건 절대로 믿지 말라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해주거든요. 예를 들면 설명하면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끝이 이상하게 끝나서 애매하게 끝났는데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끝이라고 생각 안 하지?